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김치.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 22번 김치가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가 맛있어요. 23번 허리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허리가 아파요. 24번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6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8번.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29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건강한 것 같아요. 2번. 배고픈 것 같아요. 3번. 배부른 것 같아요. 4번. 피곤한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1번. 건강한 것 같아요. 2번. 배고픈 것 같아요. 3번. 배부른 것 같아요. 4번. 피곤한 것 같아요.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1번.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2번. 가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3번. 이번 토요일에 졸업식을 할 거예요. 4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1번.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2번. 가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3번. 이번 토요일에 졸업식을 할 거예요. 4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31번. 언제 극장에 갈 거예요? 1번. 극장에 갔어요. 2번. 친구하고 가요. 3번. 내일 갈 거예요. 4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극장에 갈 거예요? 1번. 극장에 갔어요. 2번. 친구하고 가요. 3번. 내일 갈 거예요. 4번. 영화가 재미있어요. 32번.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33번.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번.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번.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번.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번.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번.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번.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35번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37번 반방씨, 그 절단기 말이야. 어제 나를 갈았거든. 손 다치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하라고. 알겠습니다, 반장님. 다시 들으십시오. 반방씨, 그 절단기 말이야. 어제 나를 갈았거든. 손 다치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하라고. 알겠습니다, 반장님.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39번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 40번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